이렇게 전직 경찰 총수들이 구속의 갈림길에선 오늘 경찰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의 전직 또 현직 수뇌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이 전직 검찰 수장을 입건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두 권력기관이 실력 행사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. 계속해서 이세영 기자입니다.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차장, 황철규 부산고검장,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공식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 내부 개혁을 주장해왔던 이문정 부장검사가 지난달 19일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. 김 전 총장 등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이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총장을 포함해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경찰이 전직 검찰 수장을 입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검찰 일각에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건 사실부터 발표한 건 검찰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또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즉시 입건하는 게 보통인데 고발장 접수 26일 만에 그것도 전직 경찰청장들의 구속영장 심사 날 입건을 발표한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반면 검찰이 오늘 유흥업소 거물에게 단속 정보를 넘겨준 박모 전 경위와 현직 경찰 간 유착 정황을 포착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자 경찰 역시 의도적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경이 사실상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입니다. SBS 이세영입니다.